자, 국어 5등급 899점. 최초 합격했어요. 최초 합격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최대 입시 이선생입니다. 자, 오늘은 낮은 성적인데도 한국체육대학교를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. 한체대 중에서 6개의 과가 있습니다. 6개의 과 중에서 사회체육학과 두 가지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 학생은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던 학생이고, 또 한 학생은 정말 성적이 여유가 없었지만 실기를 굉장히 잘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어요. 자, 국어 5등급, 수학 1등급, 영어 4등급, 한과 한 과목이 2등급이었습니다. 이 성적으로 실기의 기록은 이렇습니다. 10m 왕복 달리기는 8.51초, 제자리 걸이 뛰기는 272cm, 마지막 2분 시합은 126회로 최초 합격했어요. 최초 합격. 이 학생이 총점이 몇 점 나왔냐? 906점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선생님, 몇 점이 커트라인인데 906점이 합격을 할 수 있었던가요? 작년 기준으로 892점. 이거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거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. 왜? 899점이 선생님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899점이 커트라인이었다. 자, 선생님, 그러면은 낮은 성적은 과연 몇 등급이었는데 합격을 가능했습니까? 국어 4등급, 영어 3등급, 수학 5등급, 그리고 탐구가 4등급이었어요. 자, 이거 보면은 거의 평균이 4등급이라고 보면 돼요. 10m 왕복 달리기는 8.44초 나왔습니다. 굉장히 잘 뛴 거예요. 제자리 걸이 뛰기는 281cm, 윗몸 밀리 뛰기는 133회로 정말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했어요. 900점으로 합격했습니다. 여러분, 커트라인 몇 점이라고 그랬죠? 899점이라고 그랬어요. 899점이기 때문에 900점은 합격이 가능했던 겁니다. 자, 여러분들, 근데 이게 중요해요. 아까 선생님이 그 전의 학생을 내신 등급을 말씀 안 드렸는데, 그 전의 학생은 내신 등급이 5등급이었고요. 지금 현재 이 성적의 학생은 내신이 4등급입니다. 300점 만점에서 291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4등급이. 5등급이면은 288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자, 그러면 내신의 변별력은 거의 많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. 여러분들, 이 성적에도 한체대를 합격한 사례가 있었으니까는 낮은 성적이라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. 단, 올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. 뭐가 다르냐? 한체대 다 바뀐 거 알고 계시죠? 작년에는 수학 과목이 필수 과목이었어요. 그래서 국어 30%, 수학 30%, 영어 20%, 탐구 한 과목에 20% 이렇게 받는 게 됐지만, 올해부터는 바뀌었어요.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 각각 35%씩 탐구 한 과목이 들어가서 30%가 선생님, 그러면은 작년보다 과연 성적이 높아질까요? 작년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왜 그래요? 내가 잘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만 고르면 되니까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작년 기준으로 합격생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과연 몇 등급이 합격할지는 그래도 평균 3등급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, 생각보다 낮은 성적에도 합격이 가능하니까요.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국체육대학교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한체대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. 다음에는 다른 학교에 낮은 성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합격이 가능한지 찾아오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